아주머니. 예, 오세요. 대체 소방대원들이 마을에는 어쩐 일로 오셨을까? 감지기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아하, 마을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러 오신 거구나. 마을 특성상 가스불 끄는 것도 깜빡깜빡하신다는 60, 70대 노인이 많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화재에 더 취약하다는 이곳.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곳이다. 가정마다 방문해서 달아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용법은 긴가민가한 소화기.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기 사용법도 더듬. 시원하게 잘 나가는데요. 이곳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세종, 대전 등 충남 지역의 소방기구 설치를 책임지고 있는 업체를 방문. 만약 당신이 잠든 사이 불이 날 것을 알려주는 화재 감지기 설치법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설치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나? 먼저 나사를 이용해 천장에 고정을 시킨 다음 감지기를 기본 틀에 결합시킨 후 서로 맞물리도록 돌려주면 설치 끝! 참 쉽죠?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사항이라고? 최근 5년간 전체 화재의 18%가 주택에서 발생. 이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 규모도 덩달아 커지면서 올해 2월부터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규 주택을 포함 모든 주택에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 이후 화재를 예방한 사례들이 전국에 속출. 주택 화재를 막는 1등 공신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